오늘은 유니트 10의 섹션 2입니다. 오늘 수업이 사실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도 들고 저 나름대로 부족한 점 아무리 열심히 극복하려고 했지만 완벽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지만요. 그래도 마지막 수업까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10의 전체 구성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어떤 훈육, 디스플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대처를 해야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학급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진짜 영어 교사로서 영어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선생은 원래 먼저 태어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 스승의 행동가짐과 언행이 좀 더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형성되는 거고요. 진정한 학급관리가 되는 거고 진정한 훈육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섹션을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훈육에 대해서 목차 소개를 드리면요. 문제 행동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학급 내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영어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자, 이거는 뭐 쉽죠. 미리 예방을 하면, 그죠? 그건 훨씬 더 아프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감기가 걸렸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다 할 때는 감기가 담바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하다 할 때는 잠을 푹 자고 몸을 따스하게 하고 푹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잘 못 이겨서 힘들게 하면 몸에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넘어가서 이제는 병에 걸리게 됐죠.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몸을 무리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고 미리 그때 예방을 하게 되면 내 몸을 좋은 컨디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훈육을 우리가 강조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 있지만 그 학교의 위험하고 약간 리스키한 상황을 어떻게 미리미리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교사로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행동 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교사는 행동 방식을 어떤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항상 학생들 앞에서 주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교사는 또 학생들보다는 어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이 먹힙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도 워낙 자유롭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지라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뭔가 일관성 있는 교사의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사는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어느 한 크리티컬 포인트만 넘어가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쪽 바운더리까지는 오케이, it depends on you 라고 말을 하고 여기는 정말 totally it's up to your freedom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 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지켜주는 규칙이 있다면 오히려 그 교사가 항상 입에 스마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좀 더 엄격한 게 나오느냐, 전통적으로 아니면 학생들에게 좀 더 침착하고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타이르는 것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어떤 규칙을 어기거나 일부러 방해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룸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막 떠든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교사는 가만히 놔두고 모른 척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너 일로 와봐 하고 바로 혼내는 게 아니라요. 그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똑바로 주시하고 있으면 그 학생이 아 내가 떠들어서 선생님이 날 쳐다보는구나 하고 알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학습 분위기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학생들이 했을 때는 정확한 훈육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학생에게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처음부터 약간 벌을 주는 것보다는 그 학생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주목을 해줄 때 그 학생들은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조용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사들이 좀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요, 숙제를 안 해올 수도 있고 못 해올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개구장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학생이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가 해야 될 것은 행동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어기는 학생이 나쁜 학생은 아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straightforward하게 항상 똑같이 잘할 수 없거든요. 어떤 날은 좀 지치고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용과 사랑은 베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약간의 사인을 주고 했는데도 잘 안 넘어갔을 때는 그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줄 만큼 거기에 문제에 집착해서 그걸 훈육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슬기롭게 넘어가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훈육을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즉 실제 심각성보다 더 큰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수업 분위기에 크게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은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 당시 하고 있던 활동들을 다른 것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어떤 센스와 제스처가 필요하죠.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떠들었는데도 계속 사인을 주고 하는데 또 한 두 번째는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약간 지적하지도 했는데 계속 떠든다면 그 학생은 뭔가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점점 다른 학생에게 옮겨갔을 때는 교사는 과감하게 학습 분위기와 태도를 바꾸고 액티비티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한 학생을 공격하거나 혼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혼낸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타일러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따로 그 학생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타이르거나 아니면 또 말을 안 들 때는 좀 목소리도 높여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준다면 그 학생은 교사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겠습니다. 자존심을 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잘못을 하고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침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성을 잃으면서 막 광분해한다면 그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습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광분하는 모습을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야릇한 그런 감정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사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항상 중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디스플린, 훈육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좋은 두 번째는요.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과정이나 사회에 어떤 반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역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누구나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학생이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생의 어떤 수업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셔서 좋은 수업 분위기를 먼저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가 따로 학생에게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정말 교사가 나이가 한 보통 교사 정도 되면 20살이 좀 넘고요. 20대 중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되고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를 가리키는 교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그 문제에서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동료 교사나 아니면 선배 교사들에게 여쭤보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쭉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동안에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얼마든지 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전반적인 훈육 말고 어떤 영어 교사로서의 영어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나 어떻게 디시플라이제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가 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신나게 노래를 하고 영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냥 반응이 없이 혹은 두려워서 계속 쭈뼛쭈뼛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자괴심도 느낄 거고요.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죠.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영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오히려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유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짤막한 대답부터 시작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유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급 내에서는 어떤 영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학교라는 어떤 그룹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나 교실 밖에서는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디스플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사가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 설명을 할 경우에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 다 영어로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하거나 정확하게 알아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말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를 해야 돼. 그러나 교실 바깥에서는 가능해 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아예 우리말을 근절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여름방학 때 three weeks training이라든지 sleeping over training 같은 것도 있죠. 아예 기숙을 하면서 할 때는 아예 그 3주 동안 혹은 6주 동안 절대로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밤에도 volunteer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계속 액티비티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요. 또 즐거운 놀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다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녹아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배려를 해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떤 휴닉을 디스플린을 정해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나가는 것보다 그런 규칙을 정하는 범위나 아니면 강도도요. 학생들의 수준이나 나이 그리고 연령 그리고 그 수업 영어에 대한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좀 차등화해서 규칙을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하나도 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영어로 해야 하고 말하면 학생들에게 넌 벙어리가 돼야 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를 잘 레벨을 생각해서 이런 규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어떤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말해놓고
그것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학생을 모국어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은 미리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교사가 글을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업 주제나 과제가 너무 어려워버리면 학생들이 오히려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나이와 좀 영어 수준 레벨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적확한 그 수업 레벨, 수업 플래닝을 하고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훈육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요. 우선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실을 영어 포스터나 영어권 국가의 사진들을 많이 장식을 하고요. 아, 이 교실에 오면 뭔가 영어 분위기가 나서 나도 영어 한마디 정도는 좀 오늘 꼭 하고 가야 돼 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놔야 됩니다. 즉 학생들에게 오늘 어린아이에게 오늘 weekday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라고 그런 걸 다 배웠으면 교사는 그 다음날 학생들이 올 쯤에 보면 교실에 Monday, Tuesday 라는 그 스펠링을 예쁘게 장식을 해서 쭉 달아놓으면 아 맞아 어저께 요일에 관해서 배웠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겠다 라는 분위기를 점점 그런 모티베이션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역사정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상황 정보나 그들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을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을 그 교실 주변 여기저기 적어놓고 그거를 뭐 정보를 많이 틀어놓고 과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나 그 국가의 언어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은 점점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학생들의 어떤 여태까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니트 10의 섹션 2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마무리되어야 될 장인데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행동 방식을 정확하게 정하고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굉장히 교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어디까지나 professionalism, 즉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나 언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것보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let's do 혹은 can we? 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 쓴다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 혹은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아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다가오는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에다가 교사까지 딱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마치 친구처럼 다가온다면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교사로서의 어떤 특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미지 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 동아리로 수업을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표현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즉, let's do this, can we do that? 라는 식으로 어떤 we라는 공동체 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계속 감기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학생은 너무 지루해서 계속 존다거나
어떤 하나는 계속 좀 약간 소곤소곤 거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떠들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되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때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하나하나 컨펌을 받고요. 그걸 교실의 한 곳에 한번 붙여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각은 하지 않기. 적어도 9시에 수업이 시작이 될 때는 8시 반에서 40분까지 모아서 미리 자습을 20, 30분 동안 하기라든지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하기.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할 때는 attention, bow 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즐겁게 항상 웃기.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규칙을 하나하나 다 정해서요. 학생들에게 그런 규칙을 따라가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intimate한 그 environment, classroom environment를 형성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아, 영어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하면서 즐겁게 아주 willingly acceptable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교사와 학생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어떤 문화적 요인이나 교사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교사가 외국인이라고 치면 모든 학생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교사가 나름대로 성격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어떤 교사는 굉장히 밝고 talkative하고 굉장히 말을 끊임없이 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사는 차분하고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여기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라고 항상 밝고 유쾌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교사의 성격에 따라서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되도록이면 살리지만 교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가 만약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면 학생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교사는 옆에서 계속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교사의 역할이 되겠고요. 교사가 굉장히 액티브해서 활동적인 교사라고 한다면 영어를 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서 막 말을 시키고 즐겁게 만들고 fun activity를 많이 하게 되면 학습 분위기나 학급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사의 활달한 성격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다양한 태도에 따라서 학급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수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되 바로 혼을 내거나 그것을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말아라.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만 그것을 조용한 silent way로 만약에 떠드는 학생이 있을 때는 그 학생을 약간의 미소를 져가지고 쭉 쳐다보는 겁니다. 한 30초, 1분 정도를 쳐다보면 그 학생은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금방 사인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용해질 때 Thank you 라고 웃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아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학생들이 고의성이 있던 실수가 있던 그런 고의성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학생들이 가끔가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인생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있었을 때 Life is a learning process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드는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사회의 어떤 정의감, 도덕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더 잘 알더라라는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많은 교훈과 또 격려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무조건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잘 퍼스웨이션을 하신다면 그 학생은 나름대로 아 그렇구나라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ing others
의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고 그 학생 개별적인 그 학습 훈육의 디스플린에 굉장히 유익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고 학생이 정말 힘든 교사를 힘들게 하더라도 교사는 절대로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흥분을 한다거나 교사가 아주 독특하게 반응을 할 때 학생들은 교사를 다시 거꾸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학생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항상 가지시고 내가 침착하게 할수록 학생들이 나에게 훨씬 더 권위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항상 침착성을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침착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A라는 학생이 좀 평균적으로 많이 떠드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 학생은 많이 벌을 준다거나 다른 학생에 비해서 벌을 많이 준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unfair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훈육의 방법을 취해서 그 잘못한 만큼만 벌을 주고 그 다음엔 적절히 forget it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학급에서 어떻게 영어를 유지하고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면서 수업을 하기에 어떤 그 대원칙에는 굉장히 강하게 straightforward하게 교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조건 영어를 사용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만 하고 바깥에서는 오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사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꼭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은 우리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섞어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그 레인지가 있다면 그런 레인지나 훈육의 방법은 학급 학생의 나이, 연령, 그 다음에 수준, 그 다음에 젠더를 적절하게 다 고려를 해서 훈육을 정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영어를 사용할 때의 어떤 규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나 또 수업 시간 이외에는 모국어로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허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칭찬과 훨씬 더 상을 많이 줄 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억압하고 하면은 항상 그 왜 프로이드나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말을 하죠. 억압은 오히려 더 강한 되튀김 반응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억압을 의식적 무의식으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encourage를 시켜서 상을 주고 적절하게 칭찬해 줄 때 학생들은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 저희가 프리테스트 과정을 전체에 마쳤습니다.